아, 그 6월 모평 대비 과학 탐구 과목별 학습법 요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 원래 물화생지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순에서 제가 밀려가지고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6월 모평 의미나 아, 올해 이제 바뀌는 트렌드 간단하게 얘기하고 생명과학 얘기를 좀 할게요.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제일 먼저 6월 모평의 의미 평가원 한국가 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하는 그런 모의고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얼마 전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 3월달에 봤던 것도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거기랑 이제 컬러티가 달라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올해 수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고 그리고 여기 여기. 고3 학생들 그리고 어 N수생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어, 고이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하여간 그런데 어, 이제 올해 수능 볼 친구들인데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고3만 보고 사설 모의고사들 있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 재수생들이 종종 보는데 그건 재수생들만 본다고. 근데 6월 달에 처음으로 고3과 재수생이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볼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모집단 요 보는 그런 어 모의고사라 아또 이제 의미가 아주 중차대한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6월 모평에서 나오는 성적 갖고 자기 전국 등수나 뭐 과목별 점수가 있잖아요. 어 그거 갖고 이제 올해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서 잘 보시는 게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가상방의 학습을 중간 결산하는 어 올해 수능 이제 한 5개월 남짓 남았잖아요. 어 벌써 그렇게 됐어. 그거딱 중간 결산하는 그런 한번 매듭을 짓는 의미도 지닙니다. 간략 간략하게 할게요. 여러분 그 자료집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이제 두 가지 자료 좀 보여드릴게. 음, 이게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 졸업생이 연수생이죠. 작년 거예요. 6월 모평에는 한17% 재수생이 이제 6월 모평에 응시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제 응시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9월달 모의고사는 20% 정도 실제 수능은 31%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거 어 조금 좀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수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학교 다니지 않고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니까 거기에다가 각성이 많이 돼 있어 한번 아픔이 있었거든 그래서 재수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6월 모평에 근데 9월에는 재수생이 더 붙죠. 특히 저때 누가부터 반수생들이 이제 붙기 시작해. 반수생들은 대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한몇 개월만 준비해도 수능이 자신 있어 실력 있는 애들이야. 실제 수능에는 더 붙고 그래서 어, 고3 학생들은 이번 6월 모평에 성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 높아. 그거 좀 마음에 좀 대비하시고 그렇다 해서 고3들이 아예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쭉 올라갑니다 실력은 음, 그런 거좀 어, 감안했으면 좋겠고. 요거 데이터는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텐데 어쩔 수 없어. 객관적인 팩트니까 아, 이게 작년 수능 과학탐구 등급별 비율이야. 저 오렌지색, 저 주황색 저기 재학생 (고3이고) 저 흰색이 졸업생이야. 1등급은 졸업생이 7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많이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거꾸로 저 수능 봐봐. 재수생이 31%밖에 안 됐잖아, 그지? 근데 1등급은 재수생이 거의 68% 모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3 학생들 많을 텐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정시가 아닌 수시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6월 모평 점수 보고 그거 자기가 판단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좀 있고, 알겠지? 네, 화이팅. 재수생은 꼭또 거꾸로 6월 모평의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 이 높아. 근데 아직 고3들이 실력이 충분히 올라와지 올라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점수가 올라간 것 뿐이지 고삼들 중에 또 인원이 많으니까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N 수생들은 어 점수 잘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아니란 생각을 갖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어, 간단하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아 요거 중요합니다. 아, 수능 출제 방침 발표 평가를 해요. 3월 28일날 했어요. 어, 3월 28일날. 그래서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건 올해 수능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올해 좀 의미 있는 발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기 있는 내용인데 뒤로에서 보면 최고난도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 그럽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좀 돼서 특히 다른 과학 과목도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겠지만 생명과학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킬러 문제 안 내겠다 그러나 변별력은 확보하겠다 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생명과학 얘기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게요. 자 요게 선생님이 요거는 캐스트나 수업 시간에 종종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요번 6월 모평에서도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6월 모평 이후에 내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또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네, 여기서 아우트라인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생명과학이 변화 가능성이 커요. 생명과학 20 문제 중에 최고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뭐 가계도 또 돌연변이. 아, 이건 정말 어려워요. 너무 너무 어려워. 근데 요거를 난이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 제가 보기엔 그래. 평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변별력은 유지하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핵형 분석이니 근수축이니 막전이니 세포 매칭이니 복대립이니 다인자니 이런 것들을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돼요. 그러면 토탈 20문제 난이도는 맞춰질 거 아니야. 그지 최고 난도는 난이도를 낮추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요번에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4월 학평, 5월 달에 보긴 했지만 가계도 문제가 19번 되게 쉬웠어요. 근데 정답률이 낮아. 학생들이 가계도 아예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굉장히 쉽거든. 가계도 근데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정답률이 낮아지는 사태가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확정은 아니에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일단 6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요거를 한번 샘플을 보여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선생님, 그럼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 또전략또학습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없어요 아니야,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운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요것만 얘기해 줄게 예전에 가계도랑 도림변이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친구들도 그두 문제를 틀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30분 안에 못 푼다고. 그럼 그걸 찍었을 때 틀려버리면 이 친구는 점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거꾸로 그때 당시에는 18문제만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 가게도 도련변이 공부 안 하고 그런 전략을 내가 소개해 준 적도 있었거든. 그런 친구들이 18문제 안정적으로 잡고 나머지 두 문제를 찍었는데 다 맞아서 그 친구가 오히려 점수가 높았던 이렇게 운이 작용했던 시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력대로 점수가 단계적으로 그대로 변별이 될 수도 있다 알겠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어, 학습 전략 어, 수준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 상위권 1등급 목표로 잡으시고 추론형은 개념용 13문제 다 잡고 추론용 5문제 무조건 잡아야 되고 학습업 쭉 해주시면 되고. 특히 모의고사 소개 좀 할게요. 개념력 모으고 안 하는 친구들 꼭 해라. 한번더 해도 돼. 일6 모고도 하시고. 그리고 백호 라이브 모의고사 5월 25일에 할 거예요. 이거는 백이범 선생님이 한 비라이브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백이범 선생님한테 정중히 부탁을 해서 조금 좀 따라 한 겁니다. 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 백이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이거 나중에 한번 무료로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거니까 어, 해주시고. 중위권도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모의고사를 웬만하면 다 하시고, 중위권 친구들, 특히 개념형 문제, 요거 열쇠 문제 잡는 거 반드시 잘 해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리고 추론 용도 어느 정도 좀 잡는 거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하위권이라고 조금 졸업표현을 좀 써서 미안하긴는 한데, 3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일단 요번에 올인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 알겠지? 중필러도좀 잡으면 좋은데, 일단 올해 6월 모평은.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 상담 받아 보니까 그 많더라고, 알겠지? 그렇게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 캐스트 같은 것도 올려놨고, 6월 목표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수능이잖아, 11월. 자세한 학습 전략 계속 내가 올려줄 거야, 알겠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오시면 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 온라인으로 그 백호 페이지 메가스터 거기에 상담 페이지가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자기 개별적인 상담 필요하면 거기다 글을 올려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 다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해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주말에는.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